항공권 예약이나 택배, 상품권 구매,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인지 관련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1월 25만 원 상당의 중고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낸 A씨. 받은 사람으로부터 액정이 여러 군데 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파손주의 스티커 있잖아요. 그거를 진짜 덕지덕지 붙였거든요. 부셔지면 안 되니까 물건을 던졌겠다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. 택배 회사에 연락했지만 파손 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했습니다. 파손 면책 제품은 따로 이 변상이나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. 이런 택배 피해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1, 2월에 집중됩니다. 소비자원 조사 결과 택배로 인한 피해 구제의 17.5%가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항공권 피해도 이맘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. 한 외항사의 항공권을 중복 결제하는 바람에 환불을 요구한 B 씨는 두 달 가까이 항공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도 검토 중이고 처리 중이라고만 안내가 오지 다른 어떤 안내가 없고요. 현재까지 환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상품권 피해도 1, 2월에 유독 많습니다. 명절 연휴 전으로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입니다.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택배의 경우 운송장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품권은 구매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